안녕하세요, 블루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 아닌 우리나라 야생화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빨갛게 단풍이 든 아이는 갯모밀이에요. 갯모밀이고, 그리고 여기 겹으로 된 아주 예쁜 꽃은 풍로초. 이렇게 두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야생화예요. 요 갯모밀은 가을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드는, 그리고 이렇게 또 착하고 번식도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 야생화랍니다.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단풍나무보다도 더 예쁘게 단풍이 활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끝에서 동글동글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원래 이제 메아바이솔이 살던 곳이에요. 메아바이솔이 아직도 이렇게 이름표가 남아 있습니다. 메아바이솔은 바이솔 중에서도 여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장마와 태풍에 이 잔뜩 심어놓은 메아바이솔이 다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나 버렸는데, 옆에 크던 이 갯모밀이 씨앗이 여기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하나분이 되었습니다. 번식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 씨가 날라가가지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발아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아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화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여기는 저 옆에 있는 것처럼 겹풍로초. 풍로초 이제 화분인데, 갯모밀이 이렇게 발아돼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두 개가 싹이 트고 있습니다. 하여간 빈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발아를 잘해요. 그래서 또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은 화분마다 이 갯모밀이 다 나고 있어요. 잎도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중간에 라인이 딱 있어요. 꽃도 예쁘고 잎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자풀가예요. 뭐 영양제를 주거나 그런 거 안 해도 혼자서 잘 큽니다. 땅에 심어놨더니 완전 뭐 점령을 다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잘 든 갯모밀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지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지만 베란다에서 영하 2, 3도에서는 월동을 잘해요.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라서 겨울이면 영하로 떨어지는데, 작년 겨울에 월동을 다 했습니다. 겨울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이 아이는. 오히려 여름에는 제가 꽃을 못 본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꽃이 잘 피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메아바이솔이 다 죽고, 이 갯모밀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요, 땅으로 기듯이. 여기도 한 폭이고, 이렇게 여기도 한 폭인데, 옆으로 이렇게 뻗치면서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헐빈해가지고 제가 호랑이 발톱 하나를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풍로초도 이렇게 겹은 잘 떨어지지 않아요. 혹겹은 이제 바람에 잘 떨어지는데, 요 겹꽃은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와요. 쭉 올라오면 수영이 굉장히 예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야생화랍니다. 잎보다도 꽃이 더 예뻐요. 더 커요, 참. 이렇게 잎이 작고 꽃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풍로초 꽃이에요. 제가 여기는 이제 여름에 너무 빛을 내더니 찬바람이 나면서 이렇게 예뻐졌거든요. 여름에 꽃도 없었어요, 별로. 근데 이제 찬바람이 나면서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유박을 조금 부셔갖고 줬어요. 이 까만 거는 지금 유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갯모밀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는 블랙탑 바이솔인데, 갯모밀이 이렇게 발아를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풍이 들진 않았어요. 여기는 블랙탑 바이솔이고,
잎보다도 꽃이 더 큰 여기는 풍로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귀여운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우예요, 흑인형. 정말 잘 만들었죠? 그리고 뭐 저희 꽃집 사장님 아시는 공방 사장님께서 만드신 건데 굉장히 우리 이제 엄마들 어릴 적 그런 모습이고 너무 귀엽게 아주 해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이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여기다 뭐를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앙무가 너무 옆으로 쫙쫙 뻗쳐가지고 제가 앙무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소쿠리에다가 한 알음 꼽아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예뻐요. 이 인형이랑 흑인형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여러분 예쁘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잔뜩 앙무를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너무 예쁜 인형이에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흑인형에다가 예쁘게 앙무를 삽목을 해봤고 그리고 아무데서나 발화를 잘하는 갯몸이라고 우리나라 야생화 풍로초, 겨풍로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흔하게 잘 이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이렇게 순하면 사람도 좀 이렇게 까탈스럽고 못해야지 남들이 알아주는데 너무 알아서 잘하면은 남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순둥순둥 너무 잘 크는 갯모밀.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되니까 저도 지금 쳐다보게 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이런 게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딴데 가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씨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또 쳐다도 안 보다가 단풍이 예쁘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예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미안하죠. 단풍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정말 빨개요. 오늘 블루엄마는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든 갯모밀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제 화분이 크기 때문에 또 텃밭으로 갈 거예요. 텃밭으로 가면은 요 아이는 이제 노지에서는 월동을 못하니까 또 바이솔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은 제가 요 자구를 빼진 않고 그냥 모체를 그대로 심어 주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되도록이면 또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떼지 말고 엄마한테 이제 영양분을 받으라고 제가 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불타는 갯모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블루엄마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